안녕하십니까, 베이스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차량은 제규 F타입 이고요 F타입 쿠페 모델이고, 얘는 이제 P380 국내에 딱 두 대밖에 없다고 제가 이렇게 고객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검은색 차량이랑 빨간색 차량 이렇게 두 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대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공은 이제 울트라핏 XP 크리스탈 유광 필름으로 전체 시공을 모두 완료했고요. F타입은 본넷이 살짝 와이드하고 좀 커가지고 본넷이 난이도가 좀 높은 차종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업은 크게 모난 부분 없이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되게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여서 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데, 최대한 이제 지짐이 짜고 스탑 라인 같은 거 안 생기도록 이제 유의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규 F타입이 마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되게 깔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스캐닝 요청해가지고 스캐닝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캐닝 통해서 재단 필름으로 예쁘게 부착을 해드렸고요. 테일램프도 마찬가지, 뒤 휀다도 먼지 들어간, 먼지 100%는 안 되지만 99%를 노력을 했습니다. 먼지가 이쪽에서 되게 많이 쏟아지는데 그거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특별히 많이 설명드릴 건 없고, 뒤 휀다 쪽은 요 각이 좀 세서 요 부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범퍼 보시면은 이제 렌즈가 이렇게 범퍼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늘려놓고 붙이면은 이제 AS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시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AS 발생률이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요런 부분도 막 주름 짜고 막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말라요. 깨끗하게 말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에 아 기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좀 건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출고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했어요. 막 자글자글하게 주름 생기면은 여기에서 AS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출고할 때 고객님이 왕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 또 점검 또 점검 이렇게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도 PPF는 우레탄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레탄을 주 원료로 만들어진 필름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서 끝단들이 살짝살짝은 들뜰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작업하시던 완벽하게 부착이 된다? 아직까지는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구현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으시는 부분이에요. 아 그냥 뗏겼네? 요 정도? 아 여기 좀 뗏겼구나? 요 정도. 아마 지금 PPF를 시공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설명일 거예요. 크게 뭐 들뜨거나 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베이스에 맡기면은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유구 제일 마지막에 해서 여기 보시면은 뱀피 같이 막 오돌토돌하게 물방울이 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싹 다 말라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행하시면은 된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여기를 절개 라인을 가져가 가지고 플랩을 했어요. 안쪽 부분. 왜 이런 부분에서 왜 플랩을 하냐, 저희 대표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플랩. 아이 베이스가 하니까 나도 해줘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거 플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잘해서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줘야지가 아니고요, 요 부분에 AS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플랩을 하게 되면은 그 AS건이 해소가 되겠구나 라고 디자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플랩을 하는 거지, 나 잘해요 자랑하려고 이거 플랩 하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 이거 출고한 다음에는 몰라요. 이거 플랫 했는지 뭐 했는지. 고객님들은 크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세세한 부분에 잘 아시지도 못하고 관심도 많이 없으세요. 그냥 자체적으로 내 차가 깔끔해졌으면 좋겠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고객 만족의 최우선인 건데,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AS 발생률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플랩을 하는 거니까 대표님들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많이 설명드릴 거는 없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거 많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작업했고요. 어떤 차종이든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든 저희가 그 구조에 맞춰서 디자인을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최고의 퀄리티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 출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bye.